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30분인데 새벽 1시 30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면 제가 요새 한 주에 1회씩 단식의 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 지금 2주째예요.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단식의 날인데 단식을 하면 어느 정도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몸무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궁금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내일 하루 종일 단식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영상, 아니 그 몸무게를 한번 찍어볼게요.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막 매일 이러면 안 되겠지만 저는 좀 약간 야식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항상 속이 더부룩했는데 그때 하루, 저번 주에 하루 단식을 해보니까 조금 그 다음날에 속이 좀 편해진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도 한번 단식 데이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10월 1일이지. 10월 1일, 지금 몸무게는? 55.3kg. 괜찮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 내일 봐요. 안녕. 12시 24분. 안녕 여러분. 드디어 아침에가 밝았는데요. 자, 드디어 단식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항상 특히 단식의 날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물이랑 그 탄산수. 저희 집에 이제 탄산수 기계가 있기 때문에 탄산수 같은 거는 먹으면 좀 배가 차는 느낌이 들어서 탄산수 같은 거를 많이 먹어요. 공복에 사실 탄산수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하여튼 자, 그러면 저는 일어났으니까 일단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2시 53분. 진짜 지금이 제일 배가 고픈 시간인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약간 막상 저녁 때 되면 그렇게 배가 안 고플 텐데 지금 이제 이거를 넘겨야지, 이 고비를 넘겨야지 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만큼은 최대한 몸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조용히 보낸 그런 날로 정했어요. 오늘 안 그래도 마침 비가 와가지고 뭔가 좀 처지고 그렇기도 해요. 잘 됐지 뭐. 이런 날 단식의 날로 딱이지 완전. 아우 잠들어 버렸네. 몇 시야? 아, 배고파. 힘이 하나도 없네. 지금 시간은 7시 24분입니다. 지금 가족들이 저녁을 다 먹었고
저는 오늘 단식 날이니까 옆에서 생생정보통만 봤어요. 생생정보통에 맛있는 게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참았어요. 그래서 저는 탄산수를 떠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밥을 먹고서 조금 쉬다가 저는 운동을 원래 했었는데, 근데 오늘은 단식의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작업을 좀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아주 점심부터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내일은 보상데이라고 하죠. 내일은 보상데이를 가질 겁니다. 너무 기대돼요. 뭐 먹을지 좀 정해봐야겠어요. 바꾸어 튀김밥? 되겠어. 오 마이 갓. 맛있겠다. 김치. 엄청 잘 되나 보다. 와. 이만하구나, 너보다. 속 쓰려. 조금만 봐야겠어. 짜잔, 12시 15분. 벌써 10월 3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꼬박 지났는데, 생각보다 배가 별로 안 고팠어요. 뭔가 먹은 날 있죠. 점심을 먹은 날은 저녁 시간 때만 되면 미친 듯이 배가 고파서 막 꼬르륵 소리가 막 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차례 이렇게 배고픈 그런 게 시기가 딱 지나니까, 전혀 막 그런 느낌도 하나도 안 들고, 오히려 뭔가 일을 할때 집중도 되게 잘 되는 느낌이었어요. 한 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단식을 하려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아주 맛있는 걸 먹을 거예요. 메뉴를 정했습니다. 낙지 덮밥으로. 내일 이제 드디어 몸무게 잴 일만 남았는데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이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오늘은 뭔가 이 저의 위장들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꼭 굳이 살을 빼는 건 아니라도. 하여튼 내일 드디어 몸무게를 재고 낙지덮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기요, 파한 쪽도 버릴 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잘 섞어주세요. 미쳤다. 되게 맛있겠어. 낙지볶음, 계란밥, 계란찜, 누룽지. 면이 너무 편한데. 면이 안 되는 것 같아. 더 줘? 한 숟갈만 더 줘. 더? 어때? 맛있어. 중국이야? 콜라 완전 착하다. 왜? 나한테 콜라 많이 줬네. 아니 나야 뭐 언제 있는 거볼수 있는 일이다. 잠깐. 여기 안 해도 많아 근데. 진짜? 소면은 내가 쫙 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단식의 날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오늘 방금 이제 밥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일단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보자면, 몸무게는 한 1kg 정도가 줄었어요. 55.3kg에서 54.32kg였나? 그 정도로 몸무게 1kg 정도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총 단식을 했던 시간이 거의 한 36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진짜 갑자기 너무 현기증이 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노우님이랑 같이 점심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빨리 준비를 안 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음식이 입에 잘 안 들어오는 느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입에 뭔가 먹고 싶다는 생각조차가 잘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단식을 하더라도 좀 중간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은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쉬어버리니까 갑자기 먹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막 어질어질하고 이래가지고 강제로 휴식 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여튼 생각보다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단식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했다가는 진짜로 몸이 상하든지 정신이 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단식하실 일이 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살을 빼겠다 이랬을 때 조금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괜히 단식투쟁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고 정말 조금 힘들었네요. 간단하게라도 뭐라도 먹어야지 이러다가 사람 죽어.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